네,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여야 3당이 어제 통 큰 합의를 이뤘습니다. 시급한 민생경제 관련 법안을 8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규제 혁신 법안,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민생 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것입니다. 정말 뜻깊은 합의입니다. 이번 합의는 우리 민생과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. 세부 법안은 여야 실무 TF가 조율할 예정이지만 깜짝 놀랄 만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.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산업, 신기술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겠습니다. 중국에서는 신사업이 가능한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개선하겠습니다. 이를 통해 혁신성장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민생 경제의 활기를 높이는 효과가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아울러 시급한 민생 법안도 8월 중에 처리하겠습니다.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.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야당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. 8월 국회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.